저 오전 말씀, 예수 말씀 다룰 때 계속 하나님 말씀에 은혜 받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지혜가 중요합니다. 지혜가. 지혜 없으면 다 사망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혜를 구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리고 분별이 안 되고 어려우면 일단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신 것처럼 후회 주시고 꾸짖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기도하시면 주세요. 그런데 기도하실 때 하나님이 주실까 말까 의심하면 절대 받기를 기대하지 마라. 믿음으로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지혜를 주십니다. 주시면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역사해 가실 것입니다. 자, 12절에 보니까 시험에 참는 자가 복이 있답니다. 왜요? 못 참으면 천국을 못 갑니다. 다시 보십니다. 12절.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이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그 다음 생명이 밀려가 주십니다. 그 로마서 3장 5장에 이신칭이 말씀했지. 출발입니다. 그리고 어렵다 인정을 받고 진짜 어려움으로 가야 되는데 믿음으로 어렵다고 인정받는 것으로 끝나면 곤란합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교회가 그걸 가르치거든요. 여기도 말하는가 하면 믿을 때에 많은 믿음의 시련이 오지만 그것을 잘 참아낸 후에야 인정을 받고 생명에 밀려가 주십니다. 그러니까 시험은 무조건 이기셔야 됩니다. 다른 길이 없으면 무조건 이기셔야 됩니다. 그런데 시험 받을 때 왜 받는다고 해? 자기가 마음속에서 유혹을 받거든요. 욕심이 있으니까 유혹이 있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다면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 못 박아야 죄를 안 지십니다. 그런데 욕심이 있고 정욕이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미혹받아 시험에 들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뭐 있습니까? 그 아브라함에게 네 아들 이삭을 바치랍니다. 번제로 칼로 몸을 짜개고 피를 뿌리고 그 살을 불로 태우라는 거라. 누구에게? 자식 보고. 그런데 아브라함이 인도를 봤는데 전혀 지장 없이 아들 받습니다. 그러니까 살 길을 광야길을 갔는데 그 황량한 광야보다 아브라함 마음이 더 황량했을 것이다. 그리고 산에 도착해서 올라갈 때도 모든 종들 보고 기다리라고 올라갑니다. 왜? 말리기 때문에. 그 올라가는데 아들이 물어봅니다. 아버지, 양이 어디 있어요? 아마 그 말에 아브라함 전곡을 안 찔렸겠습니까? 그 지가 어린 양인데, 지가 양인데, 지가 물어보는 거라. 그때 아브라함 아버지 되면 아버지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그래도 자식이거든. 그런데 올라가자마자 아들 묵습니다. 그런데 그 이삭이 반항을 안 하는 거라. 이때 아브라함이 100살에 애 낳았으니까 10대 중반에도 아버지는 110 몇 살이고 이삭은 10대 후반. 그런데 꼼짝 안 하고 있는 거라 묻는 게 그냥 있습니다, 이삭이. 이삭은 예수님을 예표하거든요. 예수님이 오실 것을 어떻게 행하실 것을 보이시는 거라. 그리고 구약의 최고의 효자가 이삭입니다, 이삭. 아버지가 죽으려고 그러는데도 전혀 반항하지 않고 순응하는 그런 모습 보여거든요. 그런데 우리 복도의 그림이지. 아무리 막 칼을 딱 들어 찔렀는데 하늘에서 움직였습니다. 아브라함아, 그랬겠습니까? 이게 지금 이제 총각을 다루거든. 그러니까 급하게 아브라함아, 노타지, 손대지 마라. 그럼 뭐랍니까?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하나님 알았다 하시는 거라. 기억하십니다. 이제야 하나님이 테스트합니다. 여러분,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시험 보게 하신 거하고 이거는 다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해요? 네가 나를 경외하는 것 이제야 주님이 평가하시기 위함인 거라. 그래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주신 약속을 다시 재반복합니다. 지금 이게 주제가 아니기 때문에 말씀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계속 받아왔는데 예언을 받아왔는데 이때 받는 예언은 전부 다 이루어지는 겁니다. 대가 다 지불 다 했거든. 여러분 이때 예언하고 이건 다른 거라. 이때는 이제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 그리고 약속을 다시 한번 주시면서 이거는 전부 다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하고 지금 여기서 말한 시험하고는 다릅니다. 아시겠습니까? 같다고 생각하면 곤란합니다.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0장에 자 보십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1절 봅니다. 저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또 말씀을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하였느니라. 자, 우리의 거울이고 우리의 경계를 위해서 기록했습니다. 그게 뭡니까? 첫째, 우상 숭배. 둘째, 간음. 셋째, 원망. 넷째, 주를 시험하는 것. 다 죽었습니다. 전부 다 죽었습니다. 몇 명 구원받았다고 해요? 이때 대상이 약 20세 이상 남자 약 60만 보고 미리 떠났던 아론과 모세 빼고 안식에 몇 명 들어갔습니까? 두 명. 59만 9,996명은 전부 다 광야에서 멸망 다 받았답니다. 이게 우리의 거울입니다. 보셀입니다. 이 사건이 거울이 나니까. 그리고 말씀을 맞는 우리가 어떻게 말씀 지켜야 될 것인 것을 보이신 것 같나요? 이게 걸리면 다 갑니다. 어떤 일은 주를 시험하다가 하나님이 여러분 중도 해놨거든. 아이고 예수님까지 보내가지고 이랬는데 혹시 죽일까? 죽입니다 여러분. 말씀 그대로 합니다. 그 이 네 가지 때문에 전부 걸려 죽었다는 주 범죄 내용입니다. 주 범죄 내용. 이게 우리의 거울입니다. 거울. 그 다음 보십니다. 13절 시작. 아멘. 아시겠어요? 감당치 못한 시험 안 주세요. 주시면 감당할 만한 것만 주시는 거라. 또 감당할 때에 피할 게 주십니다. 컴퓨터보다 더 정확하게 역사하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시험을 주셔도 혹시 있다 할지라도 이런 시험은 마치 용광로 불에서 정금을 뽑아내듯 그렇게 재련하고 단련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시험은. 그러니까 시험이 딱 와야 그 사람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평안합니다. 그 하나님이 시험케 하시는 거라. 여러분 믿음은 바라는 것도 실상이라고지. 원으로 찾아보니까 테이블입니다. 테이블. 네가 테이블인지 하나님 확인해보고 싶다는 거라. 다리가 굵고 다리가 똑같아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가 짧으면 올라오면 못 올라오는 거라 못 올라오십니다. 하나님께서 평가하시고 테스트할 때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를 혹시 시험 안 돼요. 이거는 테스트입니다. 결론은 뭐라고 해요?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한 줄 알았다는 거라 아니면 아직도 멀었다고 평가하십니다. 그리고 혹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 그런 시험이 있다면 이런 네 가지 가운데 셈이 들어도 하나님의 감당성 못하고 절대 안 주십니다. 그런데 이거는 기가세입니다. 이거는 미혹입니다. 이 귀신이 악한 영들이 우리를 멸모로 가기 위해서 주는 미혹입니다. 미혹. 아시겠습니까? 한글로는 시험이지만 시험이 아닙니다.
이거는 미혹입니다. 이거는 귀신이 우리를 두드려 잡고자 역사하는 겁니다. 역사하는 거. 여러분, 음란죄가 왜 중요한가 하면, 다른 죄도 문제가 있지만, 음란죄는 여기서 음력이 올라옵니다. 음력이 올라올 때 딱 잡아놔야 되는 거예요, 그때. 이 못 올라오더라. 그런데 그걸 그냥 내팽이 치면 음력이 올라오지. 그래, 다 음란죄 짓는 거라. 모든 음란죄는 올라올 때 그때 두드려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때. 근데 그걸 전부 다 내팽개 쓰는 거라.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지 속에서는 온갖 없는 역사가 이까지 찰 때까지 전부 다 내버려 두고 생각으로 즐기다가 죄진 거거든. 올라오기 전에 딱 잘라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 시험은 우리 속에서 일어나는 것이고 지 욕심 때문에 죄성 때문에 미혹받는 것이 절대 다른 이유가 없다 하십니다. 뭐라고 해? 조심해라 이 말입니다. 절대 물질적으로 이런 시험에 빠져가지고 지혜 없는 사람들을 미련한 자처럼 죽지 마라 이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기억하십니다. 이건 미혹입니다. 미혹. 아시겠습니까? 자, 다시 야곱서 돌아갑니다. 자, 우리 12절,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러니까 어떤 시험이 와도 참지 못하면 이건 위험합니다. 그 어떻게 참을 수 있습니까? 기도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그 지혜를 통해서 이게 나아라 이 말이거든요. 자, 이것에 옳다 인정한 시험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 이거 준대요. 자, 생명의 면류관 누구에게 준다고 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에게 약속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시로든 하나님께 사랑이 인정됐다면 전부 다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자, 예전에 다뤘지. 천국 커트라인이 어떠십니까? 자, 누가복음 11장입니까? 우리 마가복음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이 더 자세히 나와 있기 때문에. 자, 마가복음 10장 보십니다. 자, 옳다 인정하심을 받아야 됩니다. 부자가 천국 가기 어렵다 그러니까 예수님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23절 봅니다.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예수님이 어렵다는 건 어려운 겁니다. 그래 하셔야 됩니다. 심히 어렵습니다. 누가? 돈 가진 자가. 그러니까 어제도 말씀했지만 가난한 자나 부자나 다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근데 복음이 누구한테 전해졌다고요? 자, 이사야 61장. 이사야 61장. 61장 1절. 주 여호와이시니 내게 임하셨으니. 예수님께 임했습니다. 이래야 사역을 감당하는 거라. 이게 기름 부으심입니다. 이런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못 박아놨습니다. 가난한 자라고. 부자도 구원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가난한 자에게 보험이 전개되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하시는 거라. 그러다 구원은 부자가 구원 안 받은 게 아닙니다. 그래서 왜 기록했는가 정확히 아셔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 하거든요. 부자도 구원 받습니다. 그런데 진짜 복음은 가난한 자에게 전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라. 아시겠습니까? 자, 근데 부자는 천국 가기가 심히 어렵다, 심히. 진짜 어렵답니다, 진짜. 우리 교회는 부자가 없어서, 여기에 관계 없으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교회에서는
이거 마가복음 10장 말씀을 별로 강조해야 됩니다. 이게 적용되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자, 마가복음 10장 다시 돌아갑니다. 그 돈이 없는 것이 이래 복이 되는 것이 깨닫게 하는 교회가 별로 없습니다. 만민의 웃음이 막 뛰는데 지금. 할렐루야. 자, 다시 봅니다. 23절.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죄들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니까 심히 노아 때 몇 명 받았다고요? 구원? 아, 이러니까 겨우 여덟입니다. 겨우 여덟. 이거 몇 명이라고요? 심히 여덟, 심히. 어렵다면 부자 가운데 천국 가는 게 어렵습니다, 여러분. 그냥 돈 없는 거 감사하십시오. 그 다음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르쳐대 얘들아 하나님 나라 들어가기가 어떻게 어려운지. 어렵다면서 예수님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뭐 교회 놓으면 믿으면 다 천국 간다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는 거라. 어렵다. 심히 어렵고 어렵대요. 자, 약대가 바늘 귀에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운 일이 하신대. 제자들이 심히 놀랐습니다. 놀랐대. 그냥 놀란 게 아닌가라. 완전 까무러졌습니다. 심히 놀랐대요. 그리고 서로 말하대. 그러면 누가 구원받겠노? 우리 교회 처음 왔을 때 나오는 현상 아닙니까? 그럼 누가 천국 가나, 누가? 이거는 여러분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도 똑같이 반응했습니다. 그럼 누가 천국 가나, 누가? 그래, 어렵대요. 자, 그러니까 예수께서 저를 보시며 가라사대 사람으로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냐니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느니라. 기억하십니다. 구원은 하나님께 달려집니다. 자, 그 다음 봅니다. 베드로가 여쭤봐 가로대 보시도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았나이다. 우리는 어찌 됩니까? 그럽니다. 역시 베드로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물어보십니다. 예수님 대답하십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29절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나와 그리고 복음 때문에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미나 아비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금세에서 집과 형제와 자매와 모친과 자식과 전토를 백배나 받지만은 핏발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상속받지 못할 자가 없다 하십니다. 이 고리 커트라입니다, 여러분. 누가 천국 간다고요? 주님과 복음 때문에 모든 것을 버려주신 사람은 전부 다 천국 갑니다. 아직 그래 안 되지. 그러면 이 수준의 상태가 되기까지 하나님이 키우시는 거라. 여러분 예수님 말씀하자 고리 커트라입니다. 주님 때문에 복음 때문에 다 버린 자는 내세 영생을 상속받지 못할 자가 아무도 없다 하십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평가했지. 뭐라고 해요? 이제야 네가 나를 겸유한 줄 알았다는 거라. 지금 이 수준이 지금 예수님 말씀하신 이 수준이 지금 평가받는 거라. 왜요? 자식을 주님 때문에 던져버렸거든. 왜? 죽이겠다고 마음먹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죽이는 것을 보고 싶은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자식보다 백세를 낳은 아들보다 하나님이 더 사랑한 것을 그분이 평가하고 싶다 하거든요. 그래서 평가하니까 아브라함이 바로 통과되는 거야. 바로 우리가 주님 때문에 못하는 것이 없어야 천국 갑니다, 여러분. 이 수준 되면 천국 다 갑니다, 천국 다 가. 근데 이게 안 되는 거라. 그래서 우리가 지금 물질 다루죠, 물질. 왜 물질 다룬다? 이래 안 되는 거라. 이래 때문에 주님을 사랑해서 말씀 잘 몰라도 주님 사랑해서 부모 버릴 수 있고 처자서 버릴 수 있고 버릴 수 있다면 영생을 상속받지 못할 자가 없다 하시는 거라. 왜요? 아브라함처럼 자식 버릴 수 있는 믿음에 통과되었거든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마음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향한 믿음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때를 따라 아까 믿음이지 그 테이블 다리가 확실한지 평가해보고 올려놓거든요. 무엇하나 그냥 올려놓는 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 믿음을 평가하시고 고만고 올려놓는 거라. 여러분이 여러분을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호흡을 달아보세요.
달아보시는 거라. 합격인지 아직 미달인지. 특별히 세우는 일 맡길 때마다 항상 그냥 넘어가는 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어려울 때에 네 마음이 어떠한지, 내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하나님이 보고 싶다 말씀하시는 거라. 보고 싶대요, 보고 싶어. 그럼 어떤 환경이라도 그 환경 가운데 좌우되지 않고 주님 사랑하는 것을 보는 겁니다. 그리고 사업하시는 분들은 하나님이 때가 되면 돈을 좀 지어주세요. 그리고 본 믿어요, 우자는가. 사업하라 딱 맡깁니다. 그리고 우자는가 본 믿어요, 여러분. 호흡까지 달아본다 하시거든. 생각 다 아세요. 그러니까 어떤 걸 맡길 때마다 그 수준에 맞게 거기에 합당하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도록 그렇게 달려갈 수 있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이게 쉽지가 않는 거라.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함부로 말 못합니다. 여러분이 딱 경험하면 뭐 잘 못합니다, 진짜. 근데 그런 과정을 쫙 지나가냐. 믿음의 특징이 뭡니까? 세상이 감당 못하거든. 세상 뭔지 알지? 그게 세상 돈만 받은 사람이 그 돈을 이길 수 있는 거라. 돈만 못 보면 해. 아무리 말해도 모릅니다. 자매가 믿음 좋다고 아무리 구하면서도 모르는 거라. 멋있만 나타나야 그때 피곤합니다. 그 믿음이 진짜인지 어쩐지. 100만 나타나기 전에는 절대 그 믿음 평가를 할 수가 없는 거라. 세상 경험 맞은 거 돈 경험 못했지. 믿음 잘 모릅니다, 여러분. 진짜 맛보고 경험하고 돈만 볼 때 그때 그 돈에 대한 어떤 자세 취하는가 하나님이 다 보세요. 그러니까 모든 것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것이 인정받아야 구원의 영생을 상속받을 자 된다 하시거든.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어쩌라고 해? 시험을 참아야 됩니다. 시험은 예, 옳다 인정한 시험을 평가받아 거꾸로 가게 만드는 거거든. 아시겠습니까? 어떨지라도 하나님 살아계세요. 어느 분이 기대는 응답이 잘 안 되고 어려웠대요. 그러니까 그가 하나님 안 계신 것 같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한날 기도하는데 성령께서 기도하는데 말씀하십니다. 야, 네 기도 제목 안 된다고 내가 없냐? 네 병 안 고친다고 내가 병 안 고치냐? 이게 단디 생각하십니다. 그러니까 자기 응답 안 받았다고 하나님 안 계시고 하나님 응답 안 하신다 하시는 거라. 세상에서 누가 제일 무섭다고요? 책 한 권 본 사람 그밖에 모릅니다. 이게 당연히 일자가 없는 거라. 좋게 말할 때 책 두 권은 보셔야 됩니다. 한 권만 보면 큰일 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겉으로 그렇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주님보다 더 사랑하면 안 됩니다. 자, 다시 야곱서 돌아갑니다. 다시 우리 12절. 자, 천천히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아멘. 이래야 생명의 면류관 받습니다. 자, 9절 봅니다. 낮은 형제는 자기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형제는, 그 낮은 형제는 뭡니까? 부자이지 않는 형제, 가난한 형제를 말하지. 자, 낮은 형제는 자기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형제는 자기 낮아짐을 자랑해라. 기억하십니다. 돈 많은 자는 낮아져야 됩니다. 안 낮아지면 이게 안 되는 거라. 낮아짐을 자랑해라. 자, 이런 왜요? 풀이 꽃과 같이 지나갑니다. 해가 덥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 풀의 꽃과 같이 쇠잔한데. 꽃 며칠 갑니까? 꽃 피면 며칠 갑니까, 여러분? 여기는 뜨거운 바람은 여러분 중동에 가면 그 모래 바람이 오는데 거기 너무 뜨겁대, 너무. 그 바람 자체가 살걸 태우는 거라. 그래서 머리에 투분하고 얼굴 감고 눈만 빠끔 내놓습니다. 그러니까 사이펀 바람이면 그 바람이 불어오면
모든 꽃은 전부 다 절단입니다, 절단. 돈 많은 자가 자랑하지. 그래, 하늘이 보시기는 그게 풀의 꽃 같다, 같대요. 며칠 지나 바람, 그 바람은 항상 때가 되면 오거든요. 때가 되면 오면 돼. 근데 바람 불면 그냥 쇠잔하고 그냥. 여러분, 혹시 이쁜 꽃이 상에 떨어지는 거 보면 어떻습니까? 그 꼬라지가 돈 있는 사람의 꼬라지라거든. 절대 자랑하지 말아요, 자랑하지 마라. 그, 어때요? 돈이 많은 형제는 자기 모든 돈의 행적이 풀의 꽃 같기 때문에 스스로 낮아지고, 부한 형제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이라 합니다. 그런데 없는 형제는 없는데 미친한 것 같은데 주님 말했지만 이게 높아진다는 거라. 왜요? 없기 때문에. 다른 교만한 마음이라 어떤 마음이 들 데가 없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에는 마음 들 데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낮은 형제는 높아짐을 자랑하고 부한 형제는 낮아짐을 자랑이라 말씀해요. 우리에게는 얼마나 감사하십니까? 낮은 사람 별로 없고 좀 더 높아지기만 하면 됩니다. 높아만 지십시오. 아시겠습니까? 자, 그러면 자 본격적으로 여러분이 지혜를 받아가지고 돈 없는 형제는 높아짐을 자랑하고 돈 있는 형제는 그 돈이 뭔가 깨닫고 겸손하게 낮아짐이 이게 어떻게 보면 이게 하나님의 지혜에서 나온가 지혜에서 지혜가 있으면 돈 없는 형제는 높아짐을 돈 많은 형제는 낮아짐을 이거 자랑할 수 있다는 거라 지혜 받으면 여러분 오셨습니까? 다 높아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에는 볼 게 없거든. 하나님에는 뭐 의지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 그 가난한 심령, 애통한 심령이 하나님께 복이 될 줄 아십니다. 자, 그러므로, 그럼 지혜가 뭔가 이거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지혜 받겠습니까? 오늘 이제 결론부터 한번 딱 꼽으러 갑시다. 어떻게 하면 지혜를 받겠습니까? 뭐, 건사하게 한 개 대접할게요. 저 외국 가가지고 대답 잘 안 할 때에 그 달러 좀 걸면 대답 잘 옵니다. 어떻게 하면 지혜를 받겠습니까? 아는 대로. 일단은 성경은 우리 보고 기도해라는가, 기도. 기도하면 지혜를 구할 수 있다. 이건 우리가 이제 아는 거고. 그 어떻게 하면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겠습니까, 여러분? 언제? 경배할 때 또 충만할 때 꼭 지감이 나와야 대답을 바로 하겠습니까? 말씀 들을 때 예. 또 지금 대답한 분들은 절대 지혜 못 받습니다. 절대 그 방법은 못 받거든. 그러니까 정확히 알고 받아야 돼, 정확히. 자,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자 지혜로운 자와 거꾸로 미련한 자입니까? 이거는 극과 극입니다, 여러분. 믿음 안에 있는데 지금 똑같이 야고보서가 편했던 그 내용 가운데 있는데 지혜 있는 사람과 지혜 없어 미련한 사람 하는 거 땅 차이입니다, 땅 차이. 그렇게 지혜가 중요합니다, 그렇게. 지혜 있으면 주님의 눈으로 바라보고 주님의 눈으로 사람과 사물을 보고 주님 눈으로 뭐는 평가할 수 있기 때문에 주님 원하는 수준을 이루어갈 수 있는 거라. 지혜가 없으면 세상 사람과 똑같습니다. 똑같이. 지혜가 우리 잠언 뭐 3장, 5장, 8장에 봐도 지혜가 뭐라고 해? 우리 생명이라 합니까? 지혜가 너희의 생명이라고 하는 생명. 거꾸로 말하면 예, 주님이 우리의 생명인데 그 이야기는 지혜가 우리의 생명이라 지혜가 있어 논다고 해. 고린도후서 1장 미안합니다. 고린도 전서 1장 1장 자 30절 같이 시작.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어름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으니 누가 우리 지혜라고 해? 예수님 존재 자체가 지혜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존재 자체가 우리 거룩함인 거라. 우리가 어떻게 거룩을 이루어낸다고 해? 우리가 그런 몸만 아닙니다. 그분 자체가 거룩함이라는 거라. 그분이 우리 가운데 들어와서 그분이 우리 가운데 사실 때에 거룩함이 옵니다. 그분 존재 자체가 지혜라는 거라. 그러면 지금 말한 지혜가 뭡니까? 예수님이신 생명의 말씀에서 나온 지혜거든요. 하늘의 지혜입니다. 위로부터 난 신령한 지혜입니다. 그 지혜는 뭐라고 해? 우리의 생명이 된다는 거라. 사문보다 계속 그런 말씀을 해놨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지혜 받는가 정확히 아셔야 되는 거라. 자, 우리 잠언 1장 갑니다. 잠언 1장. 잠언 1장 보십니다. 1절,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고. 아멘 안 하지? 자, 오늘부터 날마다 잠언 한 장씩 읽어 나가십시오. 이 잠언을 읽으시면 지혜와 훈계가 뭔가 알게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고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합니다. 명철이 뭡니까? 하나님 아는 거거든. 그러니까 명철의 말씀을 이걸 알게 되는 거라. 자, 그래서 지혜롭게, 의롭게, 공평하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해서 훈계를 받습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자로 슬기롭게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상태라도 이 말씀을 깨닫고 받으면 그 지혜가 있게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평을 행하게 되고 공의로 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젊은 자에게는 지식과 건실함을 주기 위한 것이니 지혜인 자는 덕과 학식이 다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모략을 얻을 것이라. 자문과 비유와 지혜 있는 자의 말과 그 오면 말을 깨달으리라. 못 깨달으면 끝입니다, 여러분. 자, 7절, 여호와를 경외한 것이 지식의 근본이오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치합니다. 멸치. 자, 바로 여기서 재미있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자, 지금 하늘의 지혜를 받는 것인데, 그리고 지혜 뭐합니까? 여러분, 훈계가 있지. 진리의 말씀 속에 있는 훈계가 지혜가 담겨 있거든. 그런데 미련한 자는, 미련한 자의 특징이 뭡니까? 이걸 어떻게 한다고 해? 멸시하는 거라. 안 받습니다, 여러분. 오늘 오전에 설교했지. 지혜로운 자는 그 말씀을 받고 학식에 대해 즐기고 생명길을 깨닫게 될 것이고 어떻게 살릴 것인가 깨닫게 되지만 미련한 자는 우습게 봅니다. 어디 달렸다고요? 마음 상태도 아니에요. 마음 상태에서 멸시한다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도 멸시하는데 담임 목사 말이야 뭐 그거 우습지. 그거 우습습니다. 그리 미련하다는 거라. 잘하는 말씀이 이게 생명의 말씀인지 어떤 말씀인지 구별도 못하고 우습게 보지. 그리 미련한 거라. 기억하십니다. 참아야 복이 있는 거라. 근데 그 참는데 모든 물질의 시험이 올 때 어떤 방으로 참는다고 지혜 깨닫지 못하면 못 참는 거라. 정확한 지혜를 깨달아야 갈 길을 알게 되고 그걸 이길 수 있게 되는 건데 지혜 없으면 길을 모르는 거다. 어둠 속에 있는 거지. 미련한 사람은 전부 다 어둠 속에 다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마음에서 달리다. 마음에서 여러분 마음 상태 따라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겸손할지 아니면 교만 떨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일단 마음 상태 따라서 존중할 수 있고 멸시할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자, 다시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자, 지금 이 지혜가
그래 잠깐 추적해 보니까 예수님 존재가 지혜였습니다. 그분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셔서 그분이 우리 속에서 역사할 때에 그때 지혜가 노는 거라. 우리 몸에서 노는 게 아닙니다. 그분 존재 자체가 지혜라니까. 그분 존재 자체가 우리 가운데 임하니까 거룩함이 놓을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미련한 저는 안 봤습니다. 기대할 게 없습니다. 기대할 게 없어. 미련한 저는 기대할 게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예전에 자주 얘기했지. 교회에서 뭐 직분자 마음도 별로 소용이 없습니다. 까딱하면 이거 편가르기 하는 거라. 그래서 그 꼭 필요한 직분자만 세우고 그래서 한번 직분 안 받으면 좋습니다. 근데 직분이 까딱하면 사람을 사람끼리 평가합니다. 그 하느님이 하셔야 되는 거거든. 그래서 그런 것이 문제가 되는데, 예. 미련한 자는 이 지혜를 멸시합니다. 자, 그 다음 보십니다. 뭐 할 말이 있었는데 까먹습니다. 8절, 내 아들아, 네 아비의 훈계를 듣고 네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마라. 이는 네 머리 아름다운 간이요 네 목에 금사슬이니라. 내 아들아, 악한 자가 너를 꿰을지라도 쫓지 마라. 여기서 옵니다. 지혜가 있으면 악한 자하고는 같이 안 다닙니다. 미련하니까 같이 가던 휩쓸리는 거라. 자, 꿰지 마라. 그들이 네게 말하기를 우리가 함께 가자. 우리가 가문에 엎드렸다가 사람의 피를 흘리자. 죄 없는 자를 까다 없이 숨어 기다리다가 음부같이 지옥같이 그들을 삼체로 삼키고 무덤에 내려가는 자 같게 통으로 삼키자. 우리가 온갖 보화를 얻으며 빼앗은 것으로 우리 집에 채우리니 너는 우리와 함께 제비를 뽑고 우리가 함께 전대 하나만 도자 할지라도 네 아들아 그들과 함께 절대 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은 없는 한자 집에 근처도 가지 말아지 집을 지나가지 말합니다. 왜요? 없는 영의 역사가 그 미혹이 오는 거라. 그리고 악한 자는 예. 여러분 아들들이 악한 동물 만나지 끝납니다. 여러분 끝납니다. 지혜가 있으면 그들 안 따라가는 거라. 안 따라갑니다, 여러분. 친구 따라 강남 가거든. 바꾸면 예, 친구 따라 지옥 갑니다. 그렇게 친구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자, 보십니다. 네 아들아, 그들과 함께 길에 다니지 말라. 네 발을 금하여 그 길을 밟지 말라. 대저 그 발은 악으로 빨리 달려가고 피를 흘리는데 빠름이니라. 악으로 빨리 달려가고 피를 흘리는데 빠름이니라. 무릇 새가 그물에 치는 것을 보면 흔들리겠거늘 그들이 가만히 엎드리면 자기 피를 흘릴 뿐이요. 왜요? 남 피 흘리니까 지 피 흘리는 거라. 남 업무까지 삼키지 지 업무 들어갑니다. 여러분. 고도를 심는 거라. 그런데 미련한 자식들은 그것이 재미있게 보는 거라. 그게 재미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 나쁜 친구의 악한 친구의 말을 듣고 따라가는 거라. 그런데 지혜로운 아이들은 안 따라갑니다. 왜? 저기 뭐가 잘못됐고 결과가 무엇인가 정확히 알면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따라갈 수가 없어. 다시 봅니다. 그들의 가문이 엎드리면 자기 피를 흘릴 뿐이요 숨이 기다리면 자기 생명을 해할 뿐이라. 19절 시작. 다시 시작. 할렐루야. 전부 다 이렇다는 거라, 전부 다. 자, 보십니다. 지금 뭘 말합니까? 탐심. 돈을 많이 벌고자, 돈을 탐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의 모든 행위는 똑같다는 거라, 똑같아. 여러분, 잠언은, 아까 우리가 왜 여러분 한번 이거, 아시는 말씀이지만 한번 점검하고 가야 되는 거라. 젊은 자로 지식을 더하고 지혜로운 자에게 지혜를 더하고 미련한 자라도 지혜를 깨달아 생명길을 가게 하기 위함이거든요. 그런데 이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 돈에 대한 탐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는 모든 사람은 전부 다 지 생명이 하는 길로 간다는 거라. 왜요?
남의 해를 끼치거든. 해를 끼치니까 그 길이 지 생명을 지가 죽는 길입니다. 자, 잠언 21장 보십니다. 6절 보십니다. 6절 시작. 다시 시작. 아멘. 죽음을 구하는 거래요. 다른 말에 죽음이 영이 역사하는 죄인 거라. 뭐가? 속이는 말로 돈 모으며. 다시 1장 돌아갑니다. 1장 19절. 무릇 이를 이익을 탐하는 자의 길은 다 이루어서 자기의 생명을 잃게 하느니라. 아까 뭐라 합니까? 야고보서 5장에 부한자들아 들어라. 너희에게 이 말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고 애통해라 합니다. 왜요? 종말의 마지막 날에 재물 쌓는 거라. 어떻게? 나쁜 짓 해서. 추수꾼이 추수를 줘야 되는데, 삭을 줘야 되는데, 삭을 안 주고, 지가 독식하고, 그런 식으로 강탈하고, 묶어 살았지. 그런 사람은 전부 다 지생리 해야 합니다. 여러분, 목회자 자식은 하나님이 돈을 주시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는 돈을 가지고 자식 믿이니까 자식이 잘 큽니다. 별 아픈 데 없습니다. 그런데 남에게 피눈물 빼고 강탈하고 사기치고 덩쳐먹은 돈 가지고 자식 맛있는 게 삶이기지. 그 맛있는 음식이 자식에게 복이 되겠습니까? 전부 다 그 억울한 자의 눈물과 고통이 담겨있는 그 음식인데, 그러니까 잘 먹어도 병드는 거라. 한국 재벌가에 암 없는 재벌이 있습니까, 여러분? 전부 암 다 있습니다. 불같이 그 살을 먹는다거든. 그런데 우리가 깨끗하게 살면 남에게 이런 부분에 돈 벌겠다고 남에게 해치지 않고 정직하게 그리고 깨끗하게 살아가면 그 자식이 잘 큽니다, 여러분. 병이 없습니다, 병이.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신약이나 구약이나 내용 똑같습니다. 탐심하는 자들은 전부 다 길이 이리해서 지 생명을 해할 뿐이라. 이걸 야고보서 뭐라 합니까? 네 음부 들어가서 받을 고통 얼마나 심각한가 깨닫고 통과하고 울부짖고 애통해라 합니다. 내용은 똑같습니다. 여러분, 탐심 가지고 돈 벌 때에, 그래서 남에게 해 끼칠 때에, 이거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라. 성령은 지혜 있으면 그렇게 돈 안 번대요. 그럼 어쩌야 됩니까? 탐심을 버려야 되는 거라. 돈 많이 벌겠다고, 부자 되겠다고 다 버리셔야 됩니다. 그거 안 버리면 못 벗어납니다, 여러분. 그런데 언제 복을 준다고 아까 말씀 마무리했습니까? 늘 하나님 말씀 받을 때마다 그 말씀을 온전한 마음으로 순종하고 실행하면 그 사람이 손이 닿는 것은 전부 다 복이다 이 말입니다. 복이. 그러면 복이 그럼 어떻게 임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손 잘 눌러서 그 아니라니까 그거. 그럼 어떠한 복이 임합니까 여러분? 말씀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으로 말미암아 손이 닿는 곳곳마다 잘 된대요. 주권이 하나님께 되니까 하나님께. 그러니 그 말씀 붙잡고 가면 지혜인 사람 이 탐심 안 갑니다. 지 생명 일지에 죽음 구하지에 그래 지옥 들어가면 예. 그것 때문에 미리 애통하고 울고 통곡해라 말씀하는 거라. 왜요? 남의 피를 뿌리고 남의 목숨을 뿌리는 거라. 곧 대가 곧 들어갑니다. 그래 돈 벌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안 됩니다. 자, 그 밑에 보십니다. 20절,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도 소리를 높이며,
환하는 길 머리에서 소리지르며 성문 어귀와 성육에서 그 소리를 발하여 가로되, 잘 들으십시오. 너희 어리석은 자들아, 어리석음을 좋아하고 거만한 자들은 거만을 기뻐하며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하니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자, 이제 이거 왜 그렇다고 해? 이게 재밌는 거라. 이게 좋습니다, 여러분. 그 미련함을 남의 피를 빨고 남에게 어떤 고통 주고도 그거 즐거워하면서 기뻐하는 그 미련한 것이 그걸 기뻐하기 때문에 그게 즐겁대, 여러분. 이게 다 성향이 드러납니다. 하나님이 쓰게 있으면 죄지 않습니다. 죄 안 짓습니다. 넘어져서 옛날 것에서 넘어질지라도 하나님이 오른손 잡고 있기 때문에 아주 엎드리지는 않는다거든. 그래도 다릅니다, 상황이. 그런데 지금 이런 자들은 뭐 한다고 해? 이게 즐겁고 이게 기쁨이 되는 거라, 기쁨. 여러분, 이게 기쁨이 되지. 왜요? 양심 할 마다 양심의 기능이 없습니다. 양심의 기능이 없다니까. 그러니 돈 좀 들어오지. 어떻게 들어왔든 이거 굉장히 기분이 좋은 거라. 제가 예전에 말씀했지만 살 부흥해가지고 은혜 받았는데 좋아하다가 길거리 가다가 한 3만 원 주었습니다. 되게 좋았는데 살 부흥에는 부흥이다 아니라 얼마나 그것도 좋아하는지. 왜요? 성향인가, 성향이. 여러분, 보십니다. 교회에서도 담임 목사가 영적인 성향으로 가면 육적인 성향 가진 사람은 파장 일으킵니다. 담임 목사가 육적 성향으로 가면 영적 성향 가진 사람은 파장 일으킨 거라. 왜 사람마다 문제가 있다고 해? 자, 성향이, 이거는 영성이 있고 육성이 있는 거라. 이게 안 맞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항상 스파크를 나는 게 스파크가. 그 다음에 영적이라도 영이 굉장히 성숙한 사람이 있고 어린애 있거든. 이게 여러분 같이 모합니다, 이거. 그래, 이것도 스파크는 스파크. 그러니까 성령이 마시면 하나님의 경외하고 찬양과 기도가 이게 재미있는 거라. 그런데 영이 없는 사람은, 성령 역사 없는 사람은 되게 지겹습니다. 기도한다고 기도했는데 한 30분 지났겠나? 보면 30초라, 30초! 여러분, 우리 교회는 기도하는 교회거든. 그러니까 기도의 기름범이 강한데, 오늘 처음 와가지고 기도해도 한 시간 그냥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묻어가는 거는 묻어져. 그리고 그분이 단내고도 그렇게 기도 안 됩니다, 여러분. 여기니까 기도의 흐름이 있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라. 묻어가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자. 이 파장, 이게 전부 다 문제를 일으키는 문제를. 그러면 영성이 있으면,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가 한 몇 년 정도 좀 문제 아무 일이 없거든. 뭐, 식구는 일이 없습니다. 왜요? 말썽이 다 나가는 거라. 우리가 실력이 있어가지고 조용하겠습니까? 무당이 조용하겠습니까? 무당에 조용 안 합니다, 여러분. 문제는 굉장히, 이거 문제가 많습니다, 여러분, 이 문제가. 문제 딱 나지. 그럼 제가, 자, 영적 성숙 단계에서 이 문제가 났나? 여기서 났나? 요기서 났나? 아니면 여기서 났나? 이거는 일도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는. 교회에서 말이 많지. 그럼 누구 입에서 그 말인가 그 봐야 됩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이런 사람인가? 그만큼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들을 말이 없습니다. 들을 말이 없다니까. 근데 참성에 잡히면, 교회 와가지고 잘합니다. 전부 인정받을 때까지 2년, 3년 잘 하다가, 인정받고 난 다음에 딱 살아보고, 그 다음에 씹어 돌립니다. 이 돌지, 교회 문 닫는 건 시간 문제입니다, 여러분. 많이 봤습니다. 그래도 어쩐다고 해. 말 많이 놓을 때는 전부 다 잠수해야 됩니다. 입을 잠수시켜야 됩니다. 딱 닫고 있으면 입이 말한 통로가 딱 나옵니다. 고수 주범이라고. 근데 그렇게 말하지. 잠수의 역사 하면 말로 말이 말을 더 보태고
커집니다. 그렇게 확산시키는 힘이 있거든. 그러니까 옴이 있으면 한 네 번에 한 명만 걸려도 다 퍼지듯이 퍼집니다. 전부 입을 다 닫고 있으면 힘 없습니다, 여러분. 좀 더 지나면 누구 입에서 나오는가 다 표가 나는 거라. 그리고 좀 모르게 면도가 아무 말이 별로 없거든요, 말이. 아, 오늘 기분 좀 안 좋네. 그런 말은 할 수 있겠지. 영적인 뭐 교회 문제가 말이 없거든. 왜요? 우리가 늘 말씀 받고 있는 거란 말이야. 이 문제가 이 문제인지 이 문제인지 이 문제인지 금방 펴고 나가거든요. 그리고 아무리 말 많아도 혀가 불의의 색이요, 쉬지 않는 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하고 지옥에서 나온 불이고, 그 혀 함부로 노는 사람 치고 모든 경건도 헛거라고 말씀 들은 사람 치고 입 함부로 노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못 이기서 억지로 놓지. 지금 하고 싶은데 막는데 터져 놓은 거야. 그래도 그래서 놓지. 이게 영세에 들어가면 쑥쑥 못 놓는다. 말씀 깨닫고 못 놓는다니까. 여러분 송구 영세입니다. 말씀 다뤘지. 듣고 볼게요. 말로 하면 표가 나는 거라. 지금 이 성령 안에 들어왔는지 바뀌었는지 안에 들어와도 지금 어떤 말만 들어봐도 표현은 말만 들어봐도 맞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잘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가 여러분이 말씀을 깨닫고 이걸 분별한 눈이 딱 있으면 절대 원수막에 역사를 못하는 거라. 어둠은 진리와 지혜와 진리의 빛을 딱 갖고 있으면 그 사람 주위는 절대 귀신의 역사 못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제가 아는 목사님은 세움교회 성도님은 제게 기도 안 받아도 된대요. 설교 시간에 다 끝낸대요. 그러니까 죄 해결 다 지키고 귀신 다 떠나보내고 깨끗하게 맞는다는 거라. 왜요? 생명의 말씀이. 그 여러분은 기도 안 받아도 된대요. 여덟거리 제가 좀 쉬고 있습니다. 자, 금요철학 때 하여튼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해주려고 지금 교회를 잡아놓고, 그리고 금요철학 때 기도받고 시원하면 걔들 나간 겁니다. 그래 하십시오. 제가 말 안 해도 눈이 시원하면 눈에 역사하는 뭐 어디 뭔가 나가는 것 같다 그랬다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계속 청소를 하고 계속 거룩함을 이루어갈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자, 좋아하는 거라. 미련을 좋아하고 어리석음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문제가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생명의 빛이 비침이 없는 거라. 그 어둠 가운데 있다가 빛이 없으니까 어둠이 좋고 어둠이 즐거운 거라. 그런데 거기다 세리 빛이 들어가면 막 얼마나 통쾌해야 될 문제인데 빛이 안 들어오고 어둠으로 딱 가면 되시니까 모릅니다, 몰라요. 그래, 이게 그렇게 재밌는 거라. 야, 어서 뭐라 합니까? 니 언제까지 웃을래? 니 언제까지 세상에다 즐거워 할래? 그러지. 모든 즐거움 바꿔서 애통함으로 눈물로 바꿔라는 거라. 지금 어떤지 분별하고. 그렇습니다. 자, 22절.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음을 좋아하고, 거만한 자들은 거만을 기뻐하고,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하니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자,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켜보라. 내가 나의 신 성령을 너에게 부어주며 나의 말 진리 말을 너에게 보이리라. 그런데 안 듣습니다. 왜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거든. 자, 그러니까 내가 부를지라도 네가 듣기 싫어했고 내가 손을 펼치라도 돌아보는 자가 없었고 도리어 나의 모든 교훈을 멸시하고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은적. 자, 이 상태가 되면 그 다음 구절이 임합니다. 뭡니까? 자, 26절 시작. 아멘. 자, 재앙이 언제 임한다고요? 지혜의 말씀을 받지 않을 때, 때가 되면 재앙이 임합니다. 두려운 일이 임합니다, 여러분. 올해 여러분의 삶이 평강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짜면 그래 되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가끔 기도할 때 성령께서 종아 마음껏 축복해도 해주라 감동 주십니다. 그러니까 상황이 다른 상황인 거라. 그럴 때는 머리 짜내가지고 단어 생각나는 대로 막 보통 기도할 때 여러분 손 떠올리고 그냥 기도하지 않습니다. 손 떠올리면 감동이 옵니다. 예전 오래됐습니다. 한 3년 전에 어느 분이 기도 안 하다가 다섯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교회 왔대요. 그리고 또 그분은 또 기도 안 하다가 기도 오니까 제가 반가워서 기도를 해줍니다. 그렇게 기도를 해주는데 그 후에 다음에 와가지고 깜짝 놀라서 얘기합니다. 뭐라는가 하면 진짜 신통하대요. 왜냐하면 다섯 가지 기도 제목을 딱 가지고 와서 기도하고 있는데 제가 딱 기도해 주는데 다섯 가지 순서 그대로 딱딱딱 집어 얘기하더라고요. 예, 신통방통하대요. 누가 합니까? 제가 뭐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그 저는 모릅니다. 그 손 떨리면 선생님께서 감동을 주시고 단을 주시는 거라. 그럼 그 단에 대한 감동을 풀어내면 그 기도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감동을 주셔가지고 어떤 분위기, 무엇을 어떤 단어로 해서 기도를 주시는 거라. 성령께서. 그러면 저는 모릅니다. 그냥 주심 가지고 그냥 풀어내는 거라. 근데 그분이 다섯 가지를 순서는 안 들리고 탁탁 맞춰가 기도하더랍니다. 저를 어떻게 보면 곤란합니다.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한다고요? 성령께서. 그분이 왔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령 보니까 언제 재앙과 두려운 일이 온다고 해요. 지혜 받지 않다가 딱 때가 되면 딱 온다면 여러분.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 기도를 해줘도 하나님 어떤 데 축복 기도를 해라 하시거든. 왜요? 축복권으로 기도할 때가 있다고 얘기하시거든요. 그런데 자 새해가 됐다고 제가 여러분 축복한다고 축복이 이루어집니까?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강구를 하시겠지만 말씀 깨닫고 가셔야 됩니다. 그러면 재앙이 없고 두려운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두려운 일이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지혜의 말씀을 듣고 돌이키면. 그 밑에 보십니다. 27절 시작. 아멘. 어떻게 만다고 해? 여러분 태풍이 시속 몇 킬로로 옵니까? 그렇게 바람 속도로 오면 그냥 근심하나 그냥 저들도 않습니다. 딱 그러니까 그 순간부터 슬픔과 근심과 눈물이 오는 거라. 여러분이 지혜가 있으면 이런 게 없습니다, 여러분. 없다니까? 그런데 고집 피우고 미련하게 가니까 모두 어려움 다 겪습니다, 여러분. 다 겪게 되어 있습니다. 자, 계속 보시겠습니다. 이스라엘 그때에 너희가 나를 부르리라. 그래도 내가 대답지 아니하겠고 부지런히 나를 찾으리라. 그래도 나를 만나지 못하리니. 왜요? 대신 너희가 지식을 미워하고 경외하기를 즐거워하지 않고 나의 교훈을 받지 않고 나의 모든 책망을 없인 여기심이니라. 할렐루야. 재앙이 올 때는 안 됩니다, 여러분. 심어놨거든. 심어놓은 것을 거두기 때문에 그때 기도한다고 그 심어놓은 것이 열매 안 맺는 게 사야다 이 말입니다. 심으면 다 거기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때는 기도해도 지혜에 대한 계시를 받고 못 받는 거라. 그러니까 심고 열매 맺기 전에 그만둬야 됩니다. 그런데 심어놓은 건 다 거두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혜도 갖지 않고 가다가 때가 되면 재앙이 폭풍같이 밀려올 때 이거는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심었으니까 거두는 수밖에 없습니다. 거두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뭘 심는가 단디 보셔야 됩니다. 자, 계속 봅니다. 29절 우리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또 아멘. 자, 지식을 미워하고 경외하기를 즐거워하지 아니하고. 자, 여기 걸린 분 마음 바꾸셔야 됩니다. 여호와 경외함이 즐거움이 되어야 되는 거라. 그런데 예배드리고 억지로 하는데 이게 전부 억지고 기쁨과 즐거움이 없는 거라. 왜요? 역사가 없거든. 생명의 영이 역사가 없습니다.
이게 기쁨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기쁨이 돼야 됩니다. 그 다음. 나의 교훈을 받지 않고 나의 모든 책망을 없인 여겼습니다. 교훈도 안 받지만 교훈을 없인 여긴 모든 사람의 대가는 인생의 재앙이 폭풍같이 두려운 일이 태풍같이 몰려옵니다. 그냥 못 말립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올해는 이제 새 초 연 시작할 때에 말씀 잘 깨닫고 특별히 이 하나님의 지혜대로 살아가겠다고 예를 쓰시고 하시면 여러분 인생 올해 인생이 평탄하겠지만 내년에는 큰 복이 맙니다. 큰 복이 맙니다. 그래서 그런 역사를 만들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호세아 4장 한번 봅니다. 호세아 4장. 4장 6절 보십니다. 6절.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자, 보십니다. 미련자 특징이 뭡니까? 이 지식을 미워가 안 받거든. 그러니까 저 망조입니다, 망조, 여러분. 저 망합니다, 지식이 없으면. 그러니까, 올해도 우리 인생에 많은 문제 있는데, 하단의 지혜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 망하는 거라, 그거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자, 계속 봅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 도다. 네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네 버리겠다 했습니다. 우리 교육자들 잘 들어야 됩니다. 네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서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하겠다. 주의 종이 진리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 길이 없는 거라. 그러니까 지식 버리면 기억하십니다. 주의 종이라도 전부 다 버림받습니다. 버렸다거든. 그래, 하나님 버리겠다는 거라. 그럼 여기서 하나님의 지식을 어떻게 대하십니까? 지식을 하나님의 존재로 하나님이 대하시는 거라. 네가 지식 버리니까 나도 네 버리겠다 말씀하는 거라. 여러분, 우리 교육자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 지식이 목자의 기본입니다, 기본. 그러니까 지식에서 지혜를 뽑아내는데 지식이 없으면 아예 길 자체를 몰라, 길 자체를 몰라. 그러니 아무 일도 모릅니다, 아무 일도. 자, 기억하십니다. 네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재상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네가 네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네 자녀를 잊어버리겠다 했습니다. 자, 보십니다. 지식을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버리는데 이 지식이 뭘 의미인가 정확히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 자식 다 잊어버리겠다 합니다. 지식 버리면. 그러니까 이 지식은 망하는 지름길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지식 버리면. 그 다음에 우리 잠언 22장 보십니다. 4절 봅니다. 22장 4절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하며 보응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자, 생명이 뭡니까? 천국 간다는 거거든요. 재물과 영광과 생명인데 5절 그렇지 않고 경외하지 않는 폐역한 자의 길에는 가시와 올무가 있거니. 그러니까 가는 길에 가시와 올가미가 쫙 세서 올무가 세졌습니다, 여러분. 길이. 하나님의 경외하는 자는 재물이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생명의 역사가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전부 다 길이 가시와 올무. 기억하십니다. 하나님 말씀 늘 가까이 하십시오. 복입니다. 없으면 망합니다, 여러분. 자, 1장 다시 돌아갑니다.
자, 31절. 그러므로 지식을 미워하고 경외하기를 즐거워하지 않고 교훈받지 않고 모든 책망 없인 여기심으로 네 행위 열매를 먹고 자기 꾀에 배부르리라. 결국 지가 어떤 행위 있는가 그대로 먹습니다. 올해 뭐 먹으랍니까? 어디 심어놓은 거 따봐요. 작년에 심어놓은 거 따볼 수밖에 없는 거라. 그래서 올해는 특별히 보시고 선별하셔서 좋은 것을 심어놓도록 예를 말씀이죠. 그런 인생이 복이 됩니다, 여러분. 그런 복이 됩니다. 자, 계속 보십니다. 여러분, 지금 이 잠언 1장, 2장이 이거 한들 뽑아가지고는 안 되기 때문에 제가 다 읽습니다. 다 읽고 그렇게 그 말씀 깨달으면 좋겠습니다. 자, 31절. 그러므로 자기 행위의 열매를 먹고 자기 꾀에 배부르리라. 어리석은 자의 태보는 자기를 죽입니다. 여러분 보십니다. 지금 막 신앙의 전진이 있지. 전진하는데 저는 후퇴가 아니고 그냥 서 있습니다. 서 있는데 다른 사람 다 진진하는 거라. 그러니까 서 있는데 사대법이 태보입니다. 태보. 미련한 저 이런 행위는 만나고 해. 지가 지를 죽입니다. 자기를 죽인대요. 이게 위험한 거라. 지가 지를 죽입니다. 한국에 자식들이 지옥 가는 이유가 뭡니까? 부모가 지옥 보냅니다, 여러분. 믿음의 부모들이 자식을 지옥 보내는 거라. 왜요? 생명으로 가게 안 하거든. 세상 길로 가게 합니다. 그러니까 자식이 부모가 예수 믿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식이 구원을 못 받는 거라, 구원을. 그 고등학교 3학년 됐다고 예배 못 드리고 자식 그 학원이나 학교 가서 공부하기 만드는 목사님들 많다거든요. 많대요, 여러분. 어떤 한두 번이 아니고 아예 대놓고 교회를 못 나오게 한다는 거라. 그런 일도 있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부모가 지 새끼 지옥 보내는 거라. 그 밑에 보십니다. 32절. 어리석은 자의 태보는 자기를 죽이고 미련한 자의 아들은 자기를 멸망시킵니다. 자, 아들이 무사한 일도 되지만 원어로 보면 번영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번영. 그러니까 미련한 자의 번영은 전부 다 자기를 멸망시킵니다. 그러니까 미련한 자의 모든 번성은 전부 다 이런 기록을 만들어낼 수 있다 합니다. 자, 우리 3장 보십니다. 3장. 3장 35절 시작. 다 같이 시작. 아멘. 지혜로운 사람 영광 기회를 받지만 미련한 자의 현달, 미련한 자의 번성은 전부 다 욕입니다. 욕. 자기를 멸망시키고 전부 다 욕이 됩니다. 욕이. 기가수입니다. 미련한 자가 받는 모든 재물, 번성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욕이 되고 멸망의 조건이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어리석은 가운데, 미련한 가운데 이 돈을 많이 벌고 번성하는 거, 이게 얼마나 위험한가, 얼마나 가치가 없는가 아셔야 됩니다. 전부 자기에게 욕이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자, 1장 다시 돌아갑니다. 33절 시작. 다시 시작. 아멘. 올해는 이 복을 누리십시오. 이 복을 누리십시오. 어떤 재앙 드림 없습니다. 그냥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거라. 여러분, 지혜가 어떤 복을 만든다고 해? 자, 3장 23절 봅니다. 3장 22절 봅니다. 21절, 내 아들아, 완전한 지혜와 건설을 지키고 이것들로 네 눈앞에 떠나지 않게 하라. 그리하면 네 영혼의 생명이 되고 네 목의 장식이 되고 네가 네 길을 안일이 편안하게 행하겠고 네 발이 거친인 것이다. 거친인 것이. 그 다음 네가 누울 때 두려워하지 않겠고 네가 누운 적 네 잠이 달답니다. 그리고 너는 창졸간의 두려움이나 악인의 갑자기 이만한 멸망이 임할 때도
두려워하지 마라, 여러분. 왜요? 이런 일이 없는 거라. 자, 이게 언제 온다고 해? 지혜와 지식을 버리고 안 듣고 고집 피울 때, 때가 되면 광풍같이 폭풍같이 두려움과 재앙이 임하거든요. 그러니까 참 갑자기 만데 사람이 없습니다. 왜 멸망했죠? 이런 일은 우리 가운데 없습니다. 왜 아멘 안 하세요? 암에 부담감이나 공포심이 없는 사람만 아멘 합니다. 다시 모릅니다. 암에 공포나 부담감이 없는 사람만 아멘 하십니다. 진짜입니까? 여러분, 암에 딱 잡히면 잠 못 삽니다. 예전에 어느 저 후배 목사님이 기도를 받으러 왔습니다. 왜 심각해? 목사님, 저는 뭐 곧 죽을 겁니다. 그럼 목사님 기도 한번 받고 싶습니다. 그럼. 그래, 우리 교제를 나누고, 그 나중에 목사님 어디 아프세요? 물어보니까 명치 끝에 혹이 튀어나왔대요. 그래서 많이 아픕니까? 많이 아프대요. 언제부터? 저부터였대요. 그래가지고 그걸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만져보니까 명치 끝에 뭐 튀어나온 거 있지? 나도 튀어나왔거든요. 목사님 다 있습니다. 나도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 고침받고 갔습니다. 빠지면 모릅니다, 여러분. 암에 공포 빠지니까 모든 사람이 있는 명치 끝에 뼈가 암으로 생각하시고 잡힌다고 이제 곧 죽을 간다고 그래 변합니다, 그 목사님이. 그래 딱 잡혀놓으면 이래도 암, 저것도 암 전부 다 공포를 못 벗어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지혜대로 행하면 이런 두려움이 없습니다, 여러분. 평강이 우리 마음을 주장하는 거라. 자, 예전에 말했지. 자, 하나님의 은사와 은혜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공격받으면 폭포 다 깨지는 거라. 그래서 모두 하나님의 은혜와 은사를 보호하는 성벽이 있습니다. 성벽. 이게 있으면 못 뚫고 들어오는 거라. 이게 뭡니까? 이게 평강입니다, 여러분. 평강이 있어야 하나님 모든 은혜와 역사가 전부 안에다 지키시는 거라. 평강이 깨지면 그게 다 깨집니다. 다 깨져.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늘 순종 가운데 평강, 안연하게 편안히 살 수 있다, 여러분. 그렇다고 우리가 믿음에 대한 어떤 연달이 없겠습니까?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 가운데서 재앙이 오는 것과 연단은 다르거든요. 감당치 못한 시험은 허락지 아니하시는 거라. 그래서 어떻게 산다고 해? 말씀대로 샀으면 밤에 잘 때 노다리를 쭉 뽑고 아무 근심 없이 막 잘 주무시게 됩니다. 밤마다 잠이 달고 머리만 대면 잠이 오는 우리 갈렙 목사님도 있지만 그렇습니까? 그래도 잠이 달 수 있는 거라. 아시겠습니까? 자, 1장 33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아멘. 그 미국에 유명한 목사님이 있습니다. 그 목사님이 진짜 귀한 분인데 교통사고로 돌아가셨대요. 한 몇 년 됐습니다. 데이비드 윌커슨이라고. 그 어느 목사님 저에게 기도했던 말은 데이비드 윌커슨의 목사님의 영이 저에게 임했대요. 저는 그때 데이비드 윌커슨이 어느 분인가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우리 유튜브 보다가 보니까 야 대단합니다. 그런데 그분이 그 9.11 테러 났을 때에 그날 밤에 성령께서 김밥을 만들라는 말씀을 듣고 뭐 몇백 개인가 천 개인가 김밥을 만들었대요. 그런데 그 사고 터진 마음에 그 김밥을 다 나누고 그분이 70년대에 앞으로 미국 교회가 될 일이 될 것인가 그 예언을 했는데 이게 지금 거의 그대로 가고 있다 하거든요. 근데 그분이 여기 저에게 임했다고 그분이 말씀하셨는데, 할렐루야. 좀 덥습니까? 뭐 얘기하려고 했지?
야, 그분이 교통사로 돌아가셨는데 처음에는 좀 안 좋게 생각했는데, 야, 나중에 보니까 그거 참 그 꽝 끝납니다. 아, 그것도 참 괜찮겠대요. 병으로 오랫동안 고통받고 그렇지 않고, 그분이 그 돌아가시는 몇 번 그러셨대요. 야, 너무 세상 사는 것이 힘들다, 어렵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데 자기 아는 동료들도 전부 다 뭐 돌리고 막 그래서 그렇게 굉장히 많이 상처를 입으셨대요. 그리고 많은 성령운동하는 교회에서 그 캐나다 그 에어포트 처십니까? 거기서 성령의 역사가 있었는데 사람이 귀에 다니면서 진정소리를 내버려요. 진정소리를. 와! 하고 막 그러면 안 돼요. 그때 그 문제 가지고 거기 있는 원로분이, 원로 목사님이 이걸 아니다. 그런데 그때 그 성령 역사를 이미 그 직접 하게 했던 존 아노 목사님은 거의 맞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둘이 틀어졌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성령 역사가 강할 때에 진정소리를 냈는데 그때 데이비드 윌커슨 목사님이 교회 놓쳐가지고 그 성령 역사 그 무지하게 그런 것을 받는 그런 거 보고 한탄하시면서 설교를 하셨는데 그분이 우시띠다 우셔. 얼마나 강하게 그 책망하시는지 성령 역사를 그렇게 비교해가지고 짐승 우는 그 소리 보고 성령 역사를 그러고 그런 행태에 어떻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분이 눈을 모이시는데 그때 눈동자를 딱 카메라 잡았는데 제가 그렇게 깊이 눈은 처음 본 것 같습니다. 화면인데도 야 눈이 눈이 보통 눈이 아닙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교통사로 돌아가셨는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꽝! 그냥 천국 가셨습니다. 야 그것도 참 괜찮겠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죽을 때 고통 안 맞고 한국에 여러 번 병원 들어가지. 그러니까 자기가 죽을 방법이 없으니까 병원에 어떤 돈이 얼마나 들어도 생명 인양시켜야 되거든요. 그래서 병원에 들어오면 기본 1년입니다. 기본 1년. 그게 3년 가고 5년 가고 전부 다 지치고 돈 다 들어가는 거라. 그런데 돌아가실 때 수락이 돌아가시면 아, 그것도 복이겠다 싶을 때. 그것도. 그래서 어떤 지혜 가운데 사는 사람은 두려움이 없습니다. 재앙이 없습니다. 여러분. 편안히 살다가 죽을 때도 편안하게 죽는 은혜가 임할 것입니다. 아세요? 야, 저도 요즘 우리 어머님 가시고 난 다음에 야, 나도 기도하면서 가게 되겠다고 기도를 준비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없대요. 막 그래, 이제 고통 안 받고 편안하게 어떤 제가 아는 분은 그랬대요. 열심히 예수 믿고 한날 식사를 다 하시고 아이고 잠이 온다 야 내가 잠 좀 잘게 그리고 들어가 쳐가지고 누우셨는데 인기척이 없더랍니다. 가서 보니까 그냥 돌아가셨는 거라. 야 참 은혜지. 참 은혜입니다. 재앙 없이 두려움 없이 살다가 잘 죽는 건 이것도 큰 복입니다. 큰 복. 큰 복입니다. 아직 젊은 사람은 귀에 안 들어오지. 너도 나이 들어봐. 자, 2장 보십니다. 내 아들아, 네가 만일 나의 말을 받고 나의 계명을 네게 간직하며 네 귀를 지혜 기울이고 네 마음을 명실에 두고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실에 두고 소리 높이고 은혜를 구하는 것이 그것을 구하고 감추인 법을 찾는 것이 그것을 찾으면 그때 온다. 그때야. 그러고 찬다고 해.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그 다음 하나님 알게 된대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뭔가 깨닫게 될 때 하나님을 알 수 있다 말씀하는 거라. 그냥 얻어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보석을 찾는 것처럼 그렇게 찾고 구하고 두드릴 때에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할 때에 말씀의 지혜를 달라고 아마 제 기억으로 여러분 수년 동안 제가 눈만 뜨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이 지혜를 달랬습니다. 하나님 말씀의 계시와 지혜를 주시오. 주님의 양들을 바로 세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없으면 절대, 제가 여러분, 그 기도를 노래 부르든 노래 부르든, 입만 열면 하나님의 지혜와 계시를 다 노래했습니다. 제가 말씀했지. 한번 기도하는데, 하늘에 빛이 쫙 없대다. 그러니까 빛 봤는데 제가, 하나님 잠깐만, 빛 말고 말씀이 계시달라고, 말씀이 계시달라고 그랬습니다. 좀 있으니까 그 빛이 딱 사라지더만, 좀 있다가 다시 하늘 열리고 빛이 내려오는데, 글자가 막 내려옵니다. 뭔가 보니까, 아, 말씀에 대한 계시, 지혜가 저렇게 풀리는구나. 그렇습니다. 저도 그래 했거든요. 아마 제 기억으로 한 몇 년 동안, 몇 년 동안 입만 열면 하나님 말씀이 지혜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호와 경외를 깨닫고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6절,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기입해서 내시며, 7절 중요합니다. 시작. 다시 시작. 아멘. 누구에게 완전한 지혜를 주신다고요? 정직해야 되는 거라. 다른 말은 마음 상태에 따라서 여러분 이 하나님의 지혜가 임합니다. 어떻게 하면 돼요? 정직하면, 마음이 깨끗하고 청결하고 정직하면 지혜가 임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양심에 걸림이 없도록, 양심에 가책받지 않도록 삶을 살아가시되 마음을 깨끗하게 하시면 지혜가 옵니다. 자, 다시 보십니다. 그는 정직한 자에 위해서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행실의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시고, 대저 그는 공평한 길을 보호하시고 그 성도 길을 보존하라 하십니다. 그런 즉 네가 공의와 공평과 정직 곧 모든 선한 일을 깨달을 것이라. 정직할 때 지혜 주세요. 그러면 모든 선한 것을 전부 다 깨달을 수 있다 하시는 거라. 자, 되게 좀 멀리 봤지. 자, 보십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어떻게 구한다고 해? 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정직하면 하나님이 완전한 지혜를 주십니다. 그러면 모든 선한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깨달음을 주시는 거라. 오늘 5절에 제가 말씀했던 그런 삶을 이루어갈 수 있는 영적 통찰력, 눈에 임합니다. 이런 사람은 절대 어떤 삶을 살지 않습니다, 여러분. 절대 어떤 선한 일에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거라. 지혜가 임하면. 지혜가 임하면. 눈치 없이 꼭 한번 돼야 그래, 아멘 하십니다. 종량 가실 때는 아멘, 아멘 하시고, 그러면서 그런 은혜가 내게 임하기를 삼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입으로 아멘 안 해도 영으로 공명 느낄 때가 있지. 감동이 쫙 올 때 있지. 그 하나님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아멘 안 해도 영혼 속에서 공명이 이루어져서 이런 모든 것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자, 우리가 지금 생명의 말씀 다루는데, 빛, 이 빛이 임해야 어둠이 깨지고 무엇인가 죄인과 잘못인가 깨달아지는데, 원수 마귀가 마음에 커튼을 들이고 마음을 혼미케 하면 그게 안 비치거든요. 그러니까 이 빛이나 죄나 어떤 면에서는 원리가 동일합니다. 마음 상태 따라가는 거라. 마음 상태가 다르면 못 들어갑니다, 여러분. 제가 지혜에 대해서 연구를 하는데, 완전한 지혜는 정직한 데 준다는 거예요. 정직한 자에게. 사람과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면 해요. 하나님은 완벽한 지혜를 주십니다. 그러면 모든 선한 일을 깨닫는데, 다니엘이 뜻을 정하니까 그다 최고의 지혜자 귀신의 역사를 통해서 지혜 받은 자의 10배나 많은 지혜를 받지. 왜요? 하나님 주시거든. 하나님은 재능과 총명과 모략의 지능이지. 그분이 역사하시면 하나님의 지혜는 기본인 거라, 기본. 없는 게 이상합니다. 있는 게 기본입니다, 여러분. 멀리 모든 선한 길을 전부 다 깨닫게 된다 하시는 거라. 그런 지혜가 있으면, 여러분, 우리 목회자들은, 특히 담임 목회자는 이런 분에 대한 지혜를 많이 주세요. 여러분이 상담하죠, 그지? 그러면 제가
제가 똑똑해서 그런 문제를 잘 푸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양들을 위해서 목자에게 그런 지혜를 주세요, 여러분. 지혜를 주시면 뭐가 영이고 육이고 생명길과 사망이 정확히 구별하거든요. 그런 기름 부음 주십니다. 책임에 따라 기름 부음 주시거든.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면 모든 사람에게 생명의 길을 풀어내고 말할 수 있고 열어주는 역사 만들어주실 것입니다. 지혜가 완벽한 지혜를 만들어낸다고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자, 지혜 있는 자와 지혜 없는 자 우리 말씀 몇 개만 보고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간이 좀 많이 흘러가려고 그러는데, 자, 우리 13장 14절 봅니다. 잠언 13장 14절. 지혜 있는 자가 14절 시작. 아멘. 지혜 있는 자의 교훈은 그 생명의 샘입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의 죄에서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는 거라. 내 입이 생명의 샘이다 하시는 분, 아멘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지혜가 있는 사람은 아까 얘기했지, 하나님의 보는 눈으로 보고 하나님의 느끼는 것을 느끼고 통찰할 수 있는 어떤 그 계시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 딱 보고 하나님의 지혜로 분별하면 그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은 전부 다 생명의 샘입니다. 사망의 그물에서 지옥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합니다. 할렐루야. 자, 14장 16절 보십니다. 16절 시작. 아멘. 자, 지혜로운 자는 두려워해서 악을 떠납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자는 방자해서 스스로 지 행위가 항상 옳다고 생각합니다. 누가? 믿는 자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지혜로운 사람은 두려워하고 악이 뭔가 깨닫고 악에서 떠날 수 있는 통찰력이 있는 거라. 자, 15장 24절 봅니다. 15장 24절 시작. 아멘. 지혜로운 자는 위로 향한 생명길이 뭔가 알거든요. 위령한 생명길로 말미암아 그 아래 있는 음부를 지옥을 떠나게 된대요. 누가? 지혜로운 자가. 그러니까 지혜로운 자는 음부 향한 길을 안 갑니다, 여러분. 안 갑니다. 제가 음부 향한 길을 가겠습니까? 안 갑니다, 여러분. 왜요? 길을 아는데. 그러니까 미치지 않고는 그 길 못 가는 거라. 여러분 지혜 있으면, 그래도 하나님의 통찰력이 있으면 절대 음부길 못 갑니다. 갈 수도 없고 못 갑니다, 여러분. 떠날 수 있는 힘이 있는 거라. 그 다음 19장 8절 봅니다. 예, 어도 중요합니다. 시작. 다시 시작. 아멘. 지혜로운 자는 내세에 일을 알기 때문에 자기 영혼을 사랑해서 지옥 안 가게 만듭니다. 이게 지혜로운 자입니다. 이 지혜 받으셔야 됩니다. 저는 지혜 가운데 이게 최고의 은혜 가운데 한 부분 아닌가 생각합니다. 왜요? 지 영혼을 사랑할 수 있는 거라. 그래서 그 지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이, 여러분, 지혜로 말미암아 지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이 음부길 가겠습니까? 갈 리가 없지. 지혜가 임하면 길이 눈에 보이는데, 그러니까 어떤 여러 가지 믿음의 시련이 있다 할지라도 죄악된 길로, 음부 길로, 잘못된 길로 갈 리가 없습니다. 지혜가 있으면. 아시겠습니까? 자, 27장 봅니다.
여러분 억수로 많은데 제가 몇 개만 좀 골라봤습니다. 시간 때문에. 자, 27장 12절 봅니다. 12절 시작. 다시 시작.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지혜로운 자의 특징이 뭐라고 해? 길을 보는 눈이 있는 거라. 딱 가다가 재앙이 임할 길에 딱 가면 거기를 안 갑니다. 여러분 딱 또 숨어 피합니다. 언제 재앙이 임한다고 해? 폭풍같이 임할 때가 있거든. 그렇게 지혜로운 자는 그 길을 딱 안답니다. 알고 절대 재앙이 역사하고 악인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두려운 일이 역사할 때는 전부 다 숨어 피할 수 있는 지혜가 있습니다. 지혜가. 그래 이런 자들은 여러분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원수마귀가 마음껏 못 가놓습니다. 못 가지고. 건들면 춤추는 사람이 있지. 건들면 춤춥니다. 그러면 곤란합니다. 그것도 안 할 수 있는 지혜입니다. 제가 개척해가지고 처음에 강조했던 것이 교회에 구석구석 말씀의 세운 자가 딱 있으면 절대 교회 원수마귀가 어둠의 역사 못합니다. 여러분. 왜요? 진리를 벌겋게 지키고 다니는데. 그렇습니다. 자, 14장 봅니다. 14장. 24절 봅니다. 24절. 시작. 아멘. 자, 지혜로운 자가 돈 많이 있지. 물질 능력이 있지. 이게 뭐라고 해요? 멸류관이야, 멸류관. 그게 멸류관입니다. 그러니까 물질에 여러분 돈신이 있어가지고 오늘 아까 대표기도 할 때 만몬신 얘기했지. 만몬신이 역사해가지고 돈 버는 기운이 있고 성령께도 역사해가지고 돈을 치고 힘들은 어떤 기운이 있습니다. 다릅니다. 여러분 돈 버는 사람은 그 세상 다 볼 때 돈이 흘러가는 길이 눈에 보인답니다. 그 어느 집에 딱 가가지고 다음은 돈 쫙 보내주나 다 보인답니다, 여러분. 물어보겠습니까, 그거? 귀신이, 만문신이 주는 그 지혜인 거라. 그래, 돈 쫙 뽑아가지고 그 돈 가지고 해. 그게 뭐랍니까? 자, 24절, 지혜로운 자의 재물은 그의 멸류관이지만, 미련한 자의 소유는 다만 그 미련한 것 뿐인 거라. 미련한 자는 그 소유도 전부 미련합니다, 여러분. 왜요? 그렇게 심어놨거든. 그래 거둔 것이 거기 좋을 리가 없다니까 여러분. 맛있는 것만 사모르시도 전부 안에 독이 다 들어있다. 독이 다 들어있는 거라. 그러니까 지혜가 있으면 여러분 하나님 어려운데 돈 번 사람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은 번쩍번쩍 받아가지고 푸는데 세계적인 갚아 됩니다. 목사님 아들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돈 물러갔다가 탕강소로 갔는데 옷이 막 금방만 찢어지는 거라. 근데 텐트를 쳐놨는데 텐트가 억수로 두껍더래요. 야축으로 옷 만들면 괜찮겠다. 그래 만들 때에 막 얼마나 반대가 많이 천막으로 바지 만들고 이 미친놈아 그렇게 했는데 만들고 난 다음에 옷이 안 찢어지거든. 그래서 팔리다가 미국 국방부에서 군복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 쫙 퍼졌거든. 돈 얼마 버릴게? 엄청 많습니다. 세계적인 갑부입니다, 갑부. 뭐라고 해? 지혜로운 자의 재물은 그의 멸류관의 멸류관. 응? 생명의 멸류관에서도 재물의 멸류관을 쓴다고 말씀하는 건 누구한테? 지혜로운 자에게. 그러니까 이 지혜 없이 돈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아니면 재앙이 되고, 욕이 되고, 멸망당합니다. 그 돈이.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가 있고, 지혜 능력으로 물질을 다루면, 그 물질이 어디 가다 영광이 되는 거라, 영광이. 여러분, 우리 교회 사명 중에 하나가 전 세계에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낸대요. 그러면 앞으로 하나 재물을 많이 주십니다. 재물을 많이 주실 때에 그 재물이 주님이 기쁨이도록 전 세계에 흘려보내야 되는 거라. 그래서 고아원을 세우고 세우는 건 별로 좋은 거 아니지만 내팽개칠 수는 없으니까 세우고 하여튼 각 나라마다 주님이 기뻐하고 원하시는 것도 전부 다 해야 됩니다.
전부 다.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재물을 많이 주실 겁니다. 천사가 재물의 능력 가지고 이거 누구 죽고 막 돌아다니다가 한반도로 왔대요. 그러다 어디 죽고 하다가 부산 왔다가 해운대 왔다가 세움기 주더라네요. 기분 안 좋으세요? 얼마나 기분이 좋던지.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흘러보내거든요. 흘러보내죠. 오늘 우리 핀 목사님께 교제하는데 핀 목사님께 그랬습니다. 하나님 주보십시오. 어떻게 하는가? 돈 주보십시오. 어떻게 하나 할 것인가? 어떻게 연애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혜로운 자는 이런 은혜 있습니다. 돈이 뭐다 그 돈이 하나님이 어떻게 영광 받을 것인가 그걸 알고 그래 쓸 수 있는 거라. 지금 서울로 갔지만 우리 예전에 김종욱 우리 집사님 있습니다. 그분은 옷 입을 때에 한겨울에 그 뭡니까? 그 겨울에 겨울 옷을 입고 오는데 커요. 옷이 큰 거라. 그리고 자기 옷 하나 안 삽니다. 좀 미안한 말씀이지만 교회 식사하셔도 남은 거 집에 가져가서 듣습니다. 자기에게 얼마나 인색한지. 근데 하나님께는요 얼마나 후한지 모릅니다. 하나님께는 자기는 굉장히 인색하고 하나님 일이라면 이건 못한 일이 없습니다. 못한 일. 뭐 사람마다 장단점이지만 우리 그분은 그런 은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옷 하나 안 삽니다. 여러분 우리 양 집사님이 차가 오래됐습니다. 아, 다 되게 오래가 됐대요. 예, 우선 그 자기에게 인색하고 하나님께 야, 그 여러분 제가 기도하는 종이지만 어느 딱 사람 보면 속으로 제 영역을 합니다. 내보다 낫다. 내보다 낫다. 그런 사람 많습니다, 여러분. 내보다 낫다. 그래서 지혜 필요합니다. 이 지혜로 하늘에 살아갈 때 여러분에게 복이 됩니다, 여러분. 자, 미련한 자 몇 개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시편 107편 봅니다. 17절, 18절. 시작. 지금 한국 교회가 성경을 하나 더 내가지고 다른 게 넣을 때가 있습니다. 자, 제가 다시 한번 읽습니다. 미련한 자는 저희 범과와 죄악의 연구로 말이 좀 어렵습니다. 곤란을 당하며 저희 혼이 각종 식물을 실어서 사망의 문에 가깝도다. 왜요? 미련하거든. 미련하니까 자기 범과와 죄악으로 곤란 당하는데 사망의 물이 가까울 때까지 모릅니다. 이게 미련합니다, 여러분. 자, 제가 모십니다. 제가 지금 이런 말씀을 준비하면서 죄와 미련한 것이 뭐 성경의 자면에서 어리석다면 전부 다 지옥 가는 죄입니다. 기억하십니다. 어리석은 것도 못 보고도 다 지옥 가는 죄인데, 야, 이게 너무 극명하게 드러나는 거라. 똑같이 있습니다도. 이런 지혜가 딱 있으면 영적 통찰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저게 상담하지, 말 딱 놓을 때 그 이것이 영인지 육인지 그 대본 다 압니다. 분별한 거라. 왜요? 여러분을 다룰 수 있도록 그 지혜를 주시고, 말씀의 지식을 주시고, 여러분 상태를 분별할 수 있는 훈련과 안목을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경험한 거라 제가 다 경험했습니다. 실제 경험하고 아는 거라. 병 고치는 것도 죽을 고비 넘기고 하나님 능력 주셔가지고 아픈 사람 마음 안 믿어. 그래 마음 기도하니까 하나님의 긍휼이 흘러가니까 기적이 나는 거라.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 잠언 24장 9절 봅니다. 24장 9절.
시작. 다시 시작. 여기서 못 벗어납니다. 생각 자체가 죄입니다, 여러분. 못 벗어납니다. 마음놀이가. 그리고 이미 안에서 생각 속에 다 벗어났습니다. 왜? 전혀 빛과 계시가 없는 거라. 그것은 끝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 자, 5장 23절 보십니다. 22절. 악인은 자기 악에 걸리며 그 죄의 줄에 매이나니. 23절 시작. 다시 23절 시작. 아멘. 자, 계속 하나님 말씀으로 훈계를 받으면 깨야 될 건데 안 받는 거라. 그게 뭐 한다고 해? 결국 죽는답니다, 여러분. 그리고 미련함이 마음에 의해서 혼미게 되는 거라. 아이들에게 때려합니까? 채찍으로 때려랍니다. 안 죽는다고. 왜요? 그래야 그 속에 있는 미련함을 전부 다 벗겨내는 거라. 채찍이 뭐 한다고 해? 애 지혜를 번쩍이 만들어 놓는 거라. 그래서 애 안 때리면 자식 사랑하는 게 아니랍니다. 채찍을 때리면 그 채찍이 애의 미련한 것을 전부 다 벗겨낼 수 있다 하거든. 그래서 기억하십니다. 미련한 거 이거 보통 책이 아닙니다. 이거 하나 더 보시겠습니다. 27장 27장 22절. 자, 시작. 아멘. 못 뺏기는 겁니다, 여러분. 절구통 이어가지고 새로 찍어도 골 안 뺏겨진다는 거라, 그. 혹시 미련한 사람이 있습니까? 못 뺏깁니다. 각오하세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미련하다면 결단하고 이제 지혜로 오려고 마음먹어야 되니까, 왜요? 못 뺏기, 안 뺏기집니다, 그거는. 어제라면 도둑동 찍으면 다 뺏기집니다. 다 안 뺏기지는 거라, 이거는. 자, 하나만 더 봅니다. 26장 11절 보십니다. 시작. 아멘. 미련한 자들은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합니다. 작년인 거 올해 또 할 겁니다. 재작년인 거 오늘 또 할 겁니다. 이러면. 그리 미련하다는 거라. 아시겠습니까? 예, 오늘 어쩌다 보니까 예, 시간이 좀 빨리 가네요. 미련한 것은 찍어도 안 벗겨지고 계속 거듭합니다. 그래야 방법이 없는 거라. 그래, 작년에 모든 미련을 다 벗겨내길 바랍니다. 어쩌면 마음이 정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 다 정직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완전한 지혜를 만들어요. 그리고 그 지혜를 찾기 위해서 보석을 찾는 것을 그래 찾으십시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의 지혜를 주십시오. 생명 가는 길을 깨닫게 하시고 모든 선한 모든 길을 깨닫게 하십시오. 그렇게 찾고 찾으면 주신대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이 지혜가 슉 들어가면 미련은 완전히 거리가 멀어집니다. 멀어집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지혜를 받으세요. 이 지혜를 받으시면 여러분 지금 어떤 상황 가운데 출발할 때라도 지혜로 말미암아 가야 될 길을 알 것이고 절대 미련함으로 멸망당하는 일이 없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오전도 말씀했지만 미련 그 돈의 시험 때문에 어떤 일이 있는가? 그런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왜요? 지혜가 있거든. 우리가 말씀을 받으면 말씀에 대한 깨달음 때문에 그런 은혜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 돌짝밭의 특징이 뭡니까? 재리의 돈의 유혹으로 말미암아 열매가 결실지도 못하거든요. 유혹 때문에. 돈 유혹이 천국 결실하는 데 가장 방해되는 적 가운데 하나입니다. 재리의 유혹이
천국에 씨앗이 결실 안 되게 만드는 거라. 지혜로운 사람은 그거 아세요. 그러니까 돈에 대한, 지금 우리가 환경에 들지라도 돈에 대한 합당한 자세를 딱 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진짜 하나님이 물질에 복을 주는 통닉은 뭔가 그걸 아는 거라, 그걸. 그걸로 가야 주신 복이 있으면 뭐랍니까? 지혜로운 자의 재물은 그의 밀관이라거든. 그 하나님께서 그 안 가져갑니다. 그거 그래 주신 거죠. 절대 가져가지 않습니다. 이 지혜를 받으세요. 이 지혜를 삼아셔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한 장만 더 볼게요. 자, 잠언 23장 보십니다. 두 장만 더 보겠습니다. 23장 4절 보십니다. 4절 시작. 다시 시작. 아멘. 부자 되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혹시 올해 목표 돈 많이 벌어가지고 하는 거 영광 돌리겠다고 해. 절대 꿈 깨시죠, 꿈 깨. 그거 안 됩니다. 그거. 성경은요, 부자 되게 애쓰지 말합니다. 그 부자 되겠다고 잔잔한 벌이 자기 지혜 다 버리래요. 어떻게 온다고 해? 말씀이 순종하면, 말씀을 실행하면 손 닿는 곳에 복이 오게 되어있습니다, 여러분. 전부 다 버리라십니다. 자, 마지막 부분 마치겠습니다. 77번, 30장 77번입니다. 내가 두 가지를 주께 구하였사오니 나의 죽기 전에 주시옵소서. 곧 허탄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시고 나로 가난케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소서.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내게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 모른다 여호와가 누굴까 누구냐 할까 하며 혹 내가 가난해야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하매니이다. 지혜서의 마지막 부분에 뭐한다고요? 부하게도 마시고 가난하게도 마시고 이만 품으셔야 됩니다. 너무 가난하면 도둑질에서 영광 가릴 것이고 너무 부하면 교만해서 하늘을 모른다 할까봐 이게 두렵대요. 그래서 가난치게도 마시고 부하게도 마시고 그러면 재물 얻은 재물 재물의 능력이 따로 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사업의 기름 부심이 강하거든요. 앞으로 사업하는 사람 많이 세워줍니다. 그리고 복을 많이 받을 겁니다. 그런데 이 돈 잘못 살만하면 절대 부자 되겠다고 예시지 말고 부하게도 마시고 가난하게도 마시고 왜요? 조건이 있거든요. 이런 마음으로 가시면 기름봉이 이만짜게 물질의 능력 주실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오늘 신년 감사회 첫 예배인데 왜 또 오전 오후 말씀 기억하시고 예 지혜를 삼아하시고 지혜를 지키기도 하시고 이 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 보고 모든 문제를 보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축복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역사의 길을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